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지300을 이른이 폐지하면 사무사라. 지300편을 한마디로 그걸 가릴 수 있다는 것은 있다면은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사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경집전 국풍용풍의 재치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치편은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읽어보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치입니다. 재치재구하야 기은위후오리라. 구마유유야 은지어조르니 대부벌섭이라 심주구호라. 심주구호라. 재치편입니다. 말을 몰아서 이제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장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장마다 구수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부우입니다. 재는 지읍인데 즉 측입니다. 국가를 이제 잃은 재는 그 국가를 잃은 것을 위문함을 갖다가 또 은이라고 하고요. 재는 고측자, 그 법칙칙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은은 국가를 잃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러고 위문하는 것을 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위문할 은자입니다. 위문할 은자. 요 실을 제자는 여기서는 어조사 제자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자가 그게 있는데요. 그리고 유유는 유유는 멀어서 멀어서 이르지 못하는 모양, 아주 먼 길을 이야기하네요. 풀숲길을 가는 것을 발이라고 합니다. 발, 해칠 발자. 옷 걷고 건널 발자, 해칠. 그리고 여는 건널 섭자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몰아 달려서 돌아가서 나라 잃은 그 위후를 위로하리라. 멀리 멀리 말을 몰아서 조읍에 이르렀려 하였더니, 이 조읍 땅 이름 조자입니다. 대부들 산 넘고 물 건너서 쫓아와서 내 마음 시름해 졌네. 다시 말을 몰아 내달려서 돌아가 위후를 위로하리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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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몰아서 조읍에 이르려 하였더니 대부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쫓아와서 내 마음 시름해 졌네. 네. 이는 성강 앞편 옆편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요. 성강의 딸이 이제 허목공의 부인이 되었는데, 허목공의 부인이 되었는데 위나라가 망한 것을 갖다가 걱정하여 말을 달려서 돌아가서 그 조읍으로 가서 위나라 제후를 위문하려 하였는데, 도착하기 전에 허나라의 대부들이 허겁지겁 산길 물길을 막 달려서 뒤쫓아오니 그 부인은 필시 그들이 와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의로서 말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속으로 근심하여서 이었고 끝내 그 돌아가지 못하고는 마침내 이 시를 지어서 스스로 그 뜻을 말한 것입니다. 성강이 딸 허목공의 부인, 허목공의 부인 성강이 지은 시가 되었습니다. 그 찾아가면은 안 되니까 위후를 위문하러 갔는데 이 성강이 오면은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주변 있던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못 오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못 오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고 가지를 않고 이 시를 지어서 바쳤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기불나가 일세 불능선반호라 시불장이나 사불원호라 기불나가 일세 불능선제호라 시불장이나 사불비호라. 네, 이 장도 역시 부입니다. 가와 장은 가 아름다울 가짜와 또 아름다울 장자, 장자는 모두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은 뭘 원자는 잊을망가 같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재는 건널재자죠. 건널재, 하나라에서 허나라에서 위나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물이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는 닫는다. 비는 닫을 빗자인데요. 닫음이니 그것을 이제 닫아서 이제 아무도 못 오게 하니까 왔다 갔다 왕래가 없다는 것은 그칩니다. 그래서 그친다. 생각을 그만두지 못함을 말한 것입니다. 생각을 그만두지 못한다. 아, 예. 생각을 그만두지 못한다. 그치. 생각을 해도 그치.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날 옳다고 하지 않으니 곧바로 돌아서 가지 못하네. 옳지 않다고 하나 내 그리움을 멀리할 수가 없네. 잊을 수가 없네. 날또 옳지 않다 하니 나를 옳지 않다고 했는지 곧바로 건널 수가 없네. 날 옳지 않다 해도 나를 옳지 않다 해도 내 그리움은 그만둘 수가 없네. 그만둘 수가 없구나. 예. 네, 이 장은 대부가 와서는 과연 지금 이제 아까 그 대부가 와가지고 성강이 못 갔죠. 못 위후를 만나러 못 갔습니다. 그래 대부가 와서는 과연 내가 친정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으니 나도 곧바로 돌아가서 물을 건너서 위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비록 그대가 나를 옳다고 여기지 않지만은 나의 그리움은 끝내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뭐 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마음 그리워하는 것 친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끝날 수가 없다, 그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척비하구하야 은채기 맹호라 여자 선해 역각유행이언을 허인 우지 아니 중치 차광이로다. 네, 이 장도 부입니다. 한쪽에 비탈진 언덕, 한쪽으로만 비탈진 언덕을 갖다가 하구라고 합니다. 아구지, 아구. 아구. 언덕 아짜. 아까 하구라고 읽었는데, 언덕 아짜라고 해야 됩니다. 아구라고 읽어야 됩니다. 맹은, 여기에 또 맹, 이 맹자는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을 내가 올려놨는데요. 요게 맹입니다. 요 이제 약초인데요. 주로 가슴이 답답한 병을 치료하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회, 착할 선 짜품을 했자는 걱정과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강 언덕이 잘 무너져 가지고 걱정이 되는 것 그런 것과 같다는 얘기고 행하는 도리이고 우는
헐뜯다 하는, 허물을 하다, 허물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 언덕에 올라 폐모를 캤네, 맹을 캤네. 여자 생각이 많으면 각자의 도리, 또한 각자의 도리 이건을 이건을 허나라 사람들 허물하니, 허물 뜨더니 유치하고도 미치광이들이로다. 유치하고도 미치광이들이로다. 네, 이 나라에는 갈 수는 없지만 그리움에 끝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는 도중에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근심과 그리움의 정을 펴기도 하고, 또 이 폐모 맹을 캐서 가슴 답답한 병을 치료하기도 하였네요. 여자가 걱정을 잘 하는 것도 각자의 도리가 있는데, 허나라의 사람들은 이를 잘못이라 하니, 이것도 나이가 어려서 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미친 사람이기 때문일 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허나라 사람들은 예를 지킨 것이니 이는 유치하고도 미친 짓이 아닌데, 다만 자기 심정의 간절하고 지극함을 몰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끝내 감히 그를 어기지 못했고, 보면 역시 어찌 참으로 유치하고도 미쳤다고만 한 것이겠는가?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아행기야 호니 봉봉기맥이로다. 공우대방이나 수인수극고 대부군자야 무아유다. 백이소산이 부려아소진이라. 이 장도 역시 부입니다. 봉봉은 보리가 무성하게 자라는 모양입니다. 봉봉 풀 무성할 봉자입니다. 풀 요 보리 맥자지요. 무성한 보리밭을 지나오면서 마치 현식인가 생각이 듭니다. 모양이고 공은 잡아당길 공자인데 붙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장자 위나라의 장자를 통한 것이 인가 같고, 극은 이름입니다. 극 다할 극자는 이름입니다. 대부는 바로 산길 물길을 달려온 대부이고, 군자는 하나라의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그들 판을 가니 보리가 무성하니, 큰 나라의 하소연, 팔을 끌고 하소연하고프나 누굴 통하여 어디로 갈까나. 대부와 남 군자들은 날 허물하지 말지어다.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가는 것만 못하니라. 한 번 더 할게요. 이런 대목에 그 내 그들 판을 가니 보리가 무성하니, 큰 나라에 하소연 하고자 하나 하고프나 누굴 통하여 어디로 갈거나. 대부군자야 날 허물하지 말지어다. 100번을 생각해봐도 내가 가는 것만 감만 못하니라. 네, 이 내용에는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돌아오는 길에 들판에서 무성한 보리밭을 지나오면서도 또 허나라가 작아서 힘으로 구원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를 위해 큰 나라에 하소연하고자 하나 또 누구를 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네요. 대부와 군자들은 나더러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비록 그대들이 백방으로 대처하려 하나 나로 하여금 스스로 마음을
없다 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라고 오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지금 말하면 진정이네요. 자기 고향 진정이 나라가 망함으로 해서 위로하러 찾아가고자 하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만 그치지 않고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탄스러운 이야기,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내일도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